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불던 IPO 시장이 연초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따상을 기록하는 등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 절반 이상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로 볼까요? 지난 2년 동안 어느 업종의 새내 기주들이 수익률이 괜찮았나요? 네, 일단 업종별로도 수익률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2021년부터 2022년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금까지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이 로봇과 항공 운송,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기업들이 대부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미디어 엔터라든지 철강 조선 업종도 역시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공모 건수가 가장 많았던 IT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챗GPT나 AI 열풍의 힘이 이번 수익률이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디스플레이나 바이오와 같은 업종의 종목들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중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경우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IPO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이미 바이오 인프라가 첫 스타트를 끊으며 흥행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 관련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업종도 업종이지만 요즘 중소형주가 잘 나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PO 기업 중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따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즈랩부터 꿈비, 스튜디오 미르, 3기 EV, 오브젠, 그리고 미래 반도체까지 총 6개사가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꿈비의 경우 상장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공모에 참여해 이튿날 매도했다면 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3.3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번 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이노진이 첫날 따상에 성공하면서 올해 7번째 따상 종목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소형 새내기 주자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매력적인 공모가와 적은 유통 물량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IPO 시장의 침체로 기업들이 자진해서 공모가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졌 라는 분석인데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로 덩치가 작은 데다 유통 물량이 20에서 30%대로 적어 주가가 오르기 쉽다는 점도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새내 기주들 강세인 반면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대어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기대를 모았던 IPO 대어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올해 대어로 주목을 받았던 컬리와 K뱅크가 상장 을 미룬 데 이어 오아시스 역시 수요 예측에서 참패하면서 증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기업 가치 1,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과 달리 대여급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상장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로 컬리가 지난달 4일이죠. 이 상장을 철회한 상황에서 오아시스 역시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사 타이틀을 따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조단위 대여급이던 오아시스가 올해 IPO 시장의 향방을 가리키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향후 시장 분위기도 불투명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컬리와 K뱅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골프존 카운티에 이어서 오아시스까지 상장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IPO 시장에서 대여를 향한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남아있는 IPO 시장의 대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상장이 예정된 또 다른 대여급 IPO 후보군들은 이렇게 총 다섯 종목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K 에코플랜트, LG CNS, CJ 올리브영,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입니다. 대여급 IPO의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해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없고 구주 매출이 있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상장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재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가 허용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죠. 이번 IPO 건전성 재고 방안을 통해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허수성이 아닌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